헐리우드 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1970-80년대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1946년 태생으로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스필버그는 21세기에 들면서 세월의 힘을 따라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한창 비디오를 좋아하던 세대들에게는 어김없이 최고의 감독이었죠. 그는 아카데미상을 3번 받았는데 쉰들러 리스트로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와 ET 등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컴퓨터 엔지니어였으며 그는 아버지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때문에 또래들과 지내는 시간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유성의 무리를 관찰하거나 디즈니 작품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이러한 성장 배경은 스필버그에게 영화 제작의 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때는 8mm로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14살 때는 도피할 수 없는 탈출이라는 40분짜리 전쟁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DVD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연출한 영화에는 가족들이 배우로 나오기도 했죠. 1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500달러의 자본을 들여 1964년작 Firelight, 우리말로는 불꽃 혹은 불빛으로 번역된 영화를 동네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극장주는 이 영화를 연출한 소년을 보고서 앞으로 영화계의 거물이 될 것이라고 감탄했죠. 소자본이 500달러를 들였기 때문에 영화는 동네 한 개 극장에서 사흘 동안 상영되었고 수익으로는 501달러를 거두게 되면서 순이익을 1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데 1달러였는데 500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그중 한 명이 2달러를 지불하는 바람에 501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청소년기의 스필버그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스필버그는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고 캘리포니아 롱비치 분교 영어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전공보다는 여전히 영화에 관심이 많아 학교를 중퇴하는데 이때부터 꾸준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러 다니게 되죠. 시간이 지나 스튜디오의 부사장은 스필버그의 실력을 인정하며 TV 영화 감독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의 TV 영화 나이트 갤러리라든가 71년에 방영된 TV 시리즈 형사 콜롬보에서 실력을 발휘한 스필버그는 1972년 듀얼이라는 TV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대결로 번역된 이 영화는 도로 위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쫓아오는 트럭에 쫓기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단지 영문을 모른 채 트럭에 쫓겨야만 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스필버그의 대단한 연출력은 이 짧은 내용을 74분짜리 영화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휴가를 떠나던 사람이 우연히 마주친 대형 트럭의 운전수와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극한적인 상황까지 몰고 간 이 작품은 섬뜩할 정도의 영상을 창조해냈다는 데서 일약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수많은 영화 작품들이 즐비하니 극적인 연출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971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20대 중반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젊은 감독이라는 점이 대단했었죠. 여담이지만 요즘에는 보복운전 실화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어쨌든 영화 제작자들은 듀얼을 보고서는 이 정도면 극장에서 상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놀라워했고 추가적인 장면들을 더 촬영하여 90분으로 늘려서 해외 극장에서 상영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듀얼은 대호평을 받았으며 각종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스필버그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듀얼의 촬영일이 1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듀얼의 성공으로 스필버그는 이후 썸씽 이블과 세비지라는 스릴러 영화로 감독 경험을 쌓은 후 1974년 골디혼 주연의 슈가랜드 특급이 칸 영화제에 초청되며 각본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영화계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슈가랜드 특급에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격돌하는 장면을 스피디한 연출력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는 조스의 감독으로 발탁되었는데요. 조스는 1975년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북미 흥행 2억 달러를 넘어서는 흥행을 보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극장가와 PC게임 산업에 큰 위기가 있듯이 1960년대 전후로 미국에서도 영화산업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당시 전국의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폭발적으로 공급되었고, 이는 굳이 주택지에서 도심지의 극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헐리우드에서는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 텔레비전에서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죠. 블록버스터라는 거대한 영화를 제작하는데 투자를 하다 최초의 성공을 이루었던 영화가 바로 조스였던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위기였던 영화 시장을 살리는 역할도 해냈으며 이후로도 줄줄이 영화를 성공시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인기 영화 감독으로 자리매김하였죠. 영화계에서는 스필버그 외에 또 다른 젊은 천재, 스필버그보다 두 살 연장자였던 조지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싯적에는 카레이싱과 B급 SF 드라마에 푹 빠진 청년으로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장래 희망은 막연하게 카레이스가 되고 싶어 했었죠. 그러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는 카레이스의 꿈을 접고 USC 영화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줄곧 스타워즈를 구상하였으나 주변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만류했고 조지 루카스 본인도 흥행이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스타워즈의 성공은 상상 이상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히트작이었고 이런 성공을 예견한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였다고 합니다. 조지 루카스는 감독으로서 스타워즈 시리즈만 성공시켰을 뿐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또 다른 작품의 아이디어를 꺼냈는데요. 그 작품은 바로 고대 문명을 탐험하는 고고학 박사가 활약하는 이야기, 인디아나 존스였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아이디어와 스토리는 루카스가 맡았고 영화 감독은 스필버그가 맡으며 둘의 협업이 이루어졌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당시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갱신하며 스타워즈 시리즈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히트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에는 스필버그는 또다시 영화 사상 최고의 히트작으로 갱신된 작품 ET를 흥행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예술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죠. 80년대 초반, 스필버그는 영화 제작 방식에 있어 헐리우드 공동체적인 개념을 도입하는데 자신의 독립 프로덕션인 엠블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합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유니버셜 시티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에 있죠. 엠블린을 설립한 스필버그는 신예 감독들을 발탁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로버트 저메키스의 백 투 더 퓨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렘린, 구니스와 같은 작품들을 성공시키며 신예 감독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으로 형성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동안 대히트작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스필버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첨단 촬영 기술들을 활용한 오락 영화로 작품성의 가치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아카데미 수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스필버그는 예술 영화에 눈을 돌려 흑인들의 의식 세계와 정신적 고통을 담아낸 컬러 포플이라든가 중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의 비정함 등을 담은 태양의 제국 등을 만들었지만 오스카 트로피를 쥐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3년 독일인 쉰들러가 폴란드의 자기 공장에 유대인을 취직시키며 아우슈비츠 학살로부터 1,100명을 구해낸 실화 바탕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평생 숙원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게 되었죠. 쉰들러 리스트는 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이라는 영예를 안아주기도 했지만 시오니즘 음모론에 휘말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팔레스타인이나 독일에 대해 비하하기도 했죠.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다루고 있다 보니 스필버그의 시오니즘 성향에 대한 논란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를 제외하고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도 있어 그는 국가에 대한 민족성보다 개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필버그가 참여해서 만든 작품으로는 워너브라더스사와 합작한 타이니 툰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MBC에서 말괄량이 뱁스라는 제목으로 저도 국민학교 시절 한창 재밌게 본 작품이죠. 또한 그에게 관심을 보였던 영국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5분 상식 세계사에서도 다루었던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켄 롤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감독 후보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조인 K. 롤링의 주장은 해리포터 인물들은 영국식 영어를 써야만 하고 영국풍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며 스필버그의 해리포터는 무산되기도 했죠. 오늘은 블록버스터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저도 아재다 보니 옛 시절의 영화는 지금 봐도 어릴 적 감성에 적게 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